오늘 아침에 CNBC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습니다. 파이저가 그동안 웨이트 러스 알약을 만들겠다고 트라이를 여러 번 하겠다고 한그 트라이를 자기네들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. 지난 다른 회사와 같지 않게 이번에 트라이얼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스가 조금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이상 이 약을 금년에는 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시도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웨이트러스 알약 오럴 메디케이션을 포기했습니다. 금년에 주식이 한42% 떨어졌고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. 앞으로도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파이저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입니다.